안녕하세요. 부산 경남에서 사업하는 침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지몽을 늘 꾸셨다고 했는데, 그 기록을 남기시는데, 그 예지몽 중에서 그 이재명 지금 당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 꾸셨잖아요. 예. 그이두 분이 앞으로의 어떻게 될지도 많이 꾸셨을 거 아니에요. 한번 두분 비교해가지고, 앞날이 어떤지 그걸 한번 분석을 좀 해주세요. 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두 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을 그 주위 사람들이나 어려서부터 주위 사람들이 아, 당신은 대통령 될 사람이라는 식으로 아니면 큰일을 할 사람이라고 늘 이야기해서 본인은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도 대통령이 된다고 어릴 때부터 그 인지한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기운이 너무 세요, 두분 다. 그리고 두분 다는 그 서로가 양보할 그런 기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주 아무리 서로 대화한다 해도 타협이 나올 수 있는 상대가 서로가 아닙니다. 서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하늘이 어느 정도는 기운을 받은 사람은 맞습니다. 맞고 그분들은 이재명 씨가 잘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느냐 그렇게 제가 고민을 할때 꿈속에 꾸면서 보고 비교하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이재명 씨가 먼저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부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부분이 더안 좋았을 겁니다. 다행히 윤석열도 어차피 대통령이 될 사람이고 이재명도 대통령이 될 분이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되는 게 우리나라 부분상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대통령이 될 분들이라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 먼저 되는 게 저는 완전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만 괴롭히는 게 나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하고 손잡고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더잘 되는 길이고 그렇게 기운상 그렇습니다. 그렇고 내 예지몽상으로도 반드시 두분 다는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국가의 운세를 봐서는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이 늦게 되는 게더 좋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에 간다 생각하면, 감옥에서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뭐 2년을 살든, 이재명은 안에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지자가 있을 거니,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세계에 가장 많이 관여,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우리 국운상 더 좋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흘러도, 이재명 씨는 우리나라 정치에는 큰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씨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는 걸 알면, 어느 정도는 주위에서 인지했지만, 자기는 대통령 되는 것에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야망이 없는 사람이고, 이재명 씨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운상으로는 이재명 씨가 훨씬 늦게 되든 그런 상관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촬영하기 전에 들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라고 할까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하늘의 기운을 거둬들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당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거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을 거둬들인 사람이고, 대형 언론사도 이제는 조금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자신들이 대통령을 만든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기사에 올라온 사람들이 당선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국운이 이제는 진짜 바른 쪽으로 향할 것이고, 그리고 중도가 살아날 겁니다. 중도라는 거는
극우와 극좌와 타협하는 게 중도가 아니고, 중도는 극우와 극좌를 과감하게 처단하는 그 중도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이제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약간 헛 일을 하거나 헛 꿈을 꾸는 사람은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겠구나 하는 그런, 그런 시대가 이제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질타가 너무 크잖아요, 지금. 예. 지금까지 있었던 것 때문에. 근데 그 전편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지몽을 말씀하셨을 때, 그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사법질타에 대한 그런 꿈도 꾸셨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어떠세요? 이재명 대표는 제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구름처럼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환호하는 꿈을 꿨는데, 이재명 대표는 주위가 어두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꿈을 꿀 때, 고 노무현씨 꿈을 꿀 때는 요즘 나올 때 웃으면서 환한 얼굴로 저한테 이야기하고 오는데, 그래서 이재명 씨는 너무나 아직도 그 주위에 그 환경이 싸워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지지 세력도 많지만 싸워야 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그 모든 세력과 다 계획을 하기는 환경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재명 씨 성격상 어느 일부분만 계획하는 성격도 아니기에 그래서 어려움은 항상 있는데 사법 리스크는 거의 해소됐다고 보는 게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만약 감옥에 가면 어떡하느냐 이러는데 감옥에 가면 우리나라 국민이 더 산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재명 씨가 더 늦게 대통령이 될 거고, 예. 그럼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운세가 죽느냐? 절대 안 죽어요. 하늘에서, 이 때문에 지지 세력이 사라지지도 않고, 더 많은 세력이 꾸준히 지지할 거고, 그래서 더 많은 세력의, 더 많은 세력이 어차피 국회의원이나 모든 거를 이재명 씨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정치 세계가. 그래서 이재명 씨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자체가 이재명 씨를 옹호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감옥 간다 해도 더 좋은데 사실은 사모니스트가 사라졌어요. 감사합니다.